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한번 청자 백자 도자기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딱 보면 이거 고려시대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선시대 백자인 것 같고요. 그쵸? 딱 봐도 우리가 어디선가 많이 봤던 것 같은 이런 유물인데 여기가 놀랍게도 베트남에 지금 있는 무슨 박물관에 그쵸? 소장 중인 거라고 하거든요. 신기합니다. 그쵸? 베트남? 여기서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언제 교역을 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제가 봤을 때 베트남이 우리나라에서 훔쳐가거나 했을 것 같지는 전혀 않거든요. 그렇죠? 왜 이렇게 이게 베트남에 소장돼 있나 한번 그 경위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경향신문에서 지금 나온 보도이고요. 한번 볼까요? 기사입니다. 자, 베트남 고대 항포구 조사보고서 삼국시대 토기와 고려 청자 동전까지 여러분, 베트남 3,260km의 긴 해안선을 자랑한답니다. 야, 3,260km. 야, 엄청나네. 그죠? 베트남의 각 박물관에는 한반도의 옛 유물들이 소장되어 있다. 야, 그러니까 교역이 있었나 보죠. 그죠? 그럴 수도 있겠죠. 다만 잘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겠죠. 그죠? 한반도와 베트남의 교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유물들이다. 야,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뭐, 저기, 그, 어디죠? 그, 중국, 일본의 교류사, 이런 거는 조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 베트남, 뭐, 태국이라든지, 이쪽에 동남아시아하고의 교류는 잘 알려져 있지 않죠?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베트남 국립역사박물관과 공동으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베트남 전역의 고대 항구와 포구를 현지 조사한 연구 성과를 베트남 고대 무역항 전 3권으로 발견했다. 야, 베트남에 있는 포구를 조사했군요. 신기하다. 그래서 이 책은 베트남의 긴 해안선을 따라서 분포한 항구와 포구 400여 곳. 야, 이거 맞네. 그죠?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베트남을 북부, 중부, 남부 등 3구역으로 구분하고 연구 범위를 나눠서 각 구역의 항포구를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동시에 기록을 했다. 야,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항포구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옛 항포구들까지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베트남 해양문화의 역사를 실체를 밝혔다. 야, 이거 진짜 의미 있는 연구네요. 그죠? 야, 이거 좀 막세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 같은데?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네. 그죠? 삼국시대. 수집 경위는 밝혀지지 않다고 돼 있네요. 야, 이거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까지 일부러 와서 도굴해 갔을 리는 전혀 없을 테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뭐 뭔가 선박이 여기까지 표류해 왔다든지 요 그 베트남 근처에서 그죠? 침몰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교류를 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베트남과 만약에 교류를 했다면 그게 기록에 돼 있을 만도 한데, 그죠? 그래서 보고서는 베트남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인 탕롱, 하노이를 비롯해서 무역항의 형성 과정과 이 항을 중심으로 발달한 시장, 상인, 교역품 등의 관계에 주목을 했다고 하네요. 또한 문헌 자료를 통해서 무역항 주변에서 살아온 사람들과 그들의 전통신앙, 의식주 등 생활상도 살펴봤다. 그 다음에 항구와 포구에서 확인된 다양한 도자기와 동전 유물 등을 통해서 베트남 무역항의 활발한 교역상을 짐작할 수 있다. 보니까 되게 다양하네요. 종류도 그렇죠? 특히 응애안, 빈딘, 카인호아, 쾅응아이 등 베트남 중부의 해안에는 수많은 난파선이 침몰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야. 뭐 중국, 일본, 한국 뭐 이런 게 다 있나 보죠? 예컨대 꽝응아이성 빈저우 해역 인근의 민가에는 지금도 어민들이 바다에서 수습한 각종 도자기가 가득 진열되어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 주민들은 이런 걸로 또 먹고 살겠죠? 그죠? 야, 신기하네. 야, 우리나라 유물이 막 쏟아져 나오네요. 그죠? 2012년부터 실행해온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사 과정에서 고구려 등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토기와 고려청자, 동전 등의 유물이 확인됐다. 와,
베트남 중부 타인호화성에 있는 타인호화 박물관에 소장된 고려 조선시대 동전을 확인했다. 야, 아마도 프랑스 식민 지배기에 수집된 유물이다. 이럴 수도 있죠. 그렇죠.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으니까, 그때 이제 프랑스가 우리나라에서 약탈해 간 거를, 그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장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렇게 놓고 갔을 수도 있고, 도망갈 때 놓고 갔을 수도 있고, 그죠? 잘 모르겠네, 근데 아직은, 그죠? 조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그죠? 해야 되겠네. 베트남 현지 조사에 나선 바 있는 이은석 국립해양박물관 서해문화재 과장은 하노이 국립박물관 등에는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시대의 토기 수십 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동전 중 사만 중보는 동으로 제작된 고려시대의 화폐 가운데 하나다. 야, 이거 사만 중보 이건 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숙종 연간에 제작된 것이다. 조선 통보는 세종 연간인 4423년 제작된 쇠로 만든 엽전이다. 야. 그래서 베트남의 항포구는 고대 베트남의 동선 문화와 사후인 문화를 발전시킨 원동력이 됐다. 역시 베트남도 남북으로 길쭉하고 해안선이 기니까 역시 어떤 베트남의 문화, 교역 이런 것이 당연히 중심지였겠죠. 훗날 인도차이나 반도의 각국과 동서양을 연결하는 국제 무역 네트워크의 중요 거점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그렇죠. 동북아시아로 가는 길,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 길목에 있으니까, 그죠? 동산 문화를 동선 문화라고 거기서 있나 보죠. 그래서 베트남 북부 홍강 유역에서 번창한 청동기 시대. 와, 청동기 시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고인돌 같은 거 했을 때, 그죠? 베트남 북부에서 있었대요, 그죠? 그다음에 사후인 문화, 사황을 사후인이라고 읽는 거군요. 기원전 1000년부터 기원 후 200년 무렵까지 중부와 남부 지역의 융성한 문화이다. 야, 여러분 진짜 베트남도 엄청 역사가 길고 깊네요, 그죠? 진짜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유물들이 지금 베트남에서 발견되고 있고. 교류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다른 경위로 됐는지 수집 경위가 지금 밝혀지지 않아서 좀 답답한데, 자, 수집 경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해양사 뭐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은 이거를 이제 테마로 삼으셔서 밝혀야 될 과제가 되겠죠? 예. 아주 재미있는 소식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동영상이 좋으셨으면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일 또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